자, 썸즈 공방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저 번호판 파란 차 EV. 이게 전기차인데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나는 전기차를 물론 이제 저도 이쪽 업을 하니까 종종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를 우리 구독자분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거 우리 실내가 봐봐요. 봐봐. 이게 니로인데 우리가 아는 그 니로의 실내가 아니고 뭐 계기판은 대동소이 하지 니로는 니로니까. 근데 이런 데 보면 기어봉이 다이얼로 돼 있어. 신기해. 야, 이게 여기가 공간이 많이 넓어졌어요. 뭐 이런 거 다 내비게이션 같은 거 다 그대로 있는데 요게 제일 신기하다. 요거 돌리는 거. 그리고 그 덕분에 기어봉이 빠졌잖아. 그럼 여기에 컵홀더 쪽에 이 수납 공간 봐요. 현대기아가 진짜 수납 공간 하나는 예술로 뽑아낸다니까. 진짜 인정. 진짜 예술로 뽑아. 수납 공간 하나는. 그리고 실내 칼라가 이게 일반 니로에서는 요게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요 하얀 칼라가. 요 하얗다기보단 요 라이트 그레이. 요 선택이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신기해. 아, 이쁘다. 시트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피치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뻐. 근데 뭐 제가 뭐 자동차 리뷰어는 아니라 패들시프트 확장키도 하셨네. 이게 패들시프트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 이제 그 전기차는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해주는 버튼이에요. 이 패들시프트 킷을 끼니까 이쁘다. 저도 껴놨거든요. 패들시프트가 순정 요만한 차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해주는 키트를 끼면 이쁩니다. 센스가, 이거 선물 받으셨다는데 센스가 여기 뭐가 하나 더 있는데 등이 전방 뭐지? 추돌경보 같은 거. 자, 썬팅하고 블랙박스를 할 건데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일해요. 여기에 표준박스가 있는 것까지도 빡! 네, 동일하죠? 그러니까 작업 자체의 난이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전기차는 조심은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자자자자자 이게 근데 엔진룸도 여러분 자, 이게 보면 EV라고 여기 엔진 자리, 엔진 이게 디자인 커버처럼 생겼지만 이게 모터, 그리고 메인 배터리로 가는 파워라인, 그리고 요건 시동용 보조 배터리. 항상 요런 일반 배터리는 그래도 전기차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조그만한 거 들어있거든요. 45 되게 조그만한 거 들어있거든요. 방전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일반 내연기관 엔진룸보다 좀 많이 장소들이 컴팩트하다. 달려있는 것들이 공간도 좀 넓고. 여기 안개등 쪽도 이 데이라이트가 신형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꺾였어. 이게 모양이 바뀌었는데 이게 또 지금 나오는 그 뭐죠? 일반 하이브리드 니론가? 그건 이게 두 줄이더라고. 이런 걸로 다 이제 구분을 시키는 것 같아. 와, 근데 전기차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오래오래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미래를 같이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미래는 어차피 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 물론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화석 연료로 갈지 아니면 태양광이나 뭐 핵융합 같이 클린한 에너지로 갈지, 핵 분열 말고요 핵융합 같이 클린한 뭐 에너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미래를 보고 있는 거겠지. 이 얘기를 100년 전에도 했어요. 누가 내연기관은 사라진다. 근데 안 사라졌지. 또 모르는 거야. 100년 뒤에 막 다시 막 8기통 10기통 막 다 타고 다닐 수도 있어. 근데 지금까지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을 우리 또 시작해 보시게요. 자, 블랙박스는 항상 뒤에서부터. QXT3000도 되게 지금 고급, 뭐야, 고성능,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고성능 블랙박스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 현대기아 차답지 않게 이거 안 빠지네. 야, 나와. 엄마 이쪽이고. 오늘 공구도 좀 새로 왕창 시켰는데. 야, 여러분, 나 이 차 작업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거 차주분 법조계에 계신 분이에요. 나 소송 차를 왜 이렇게 놨어 하고 소송 걸리면 나 저기 울면서 이제 저기 어디 가야 돼. 가기 싫은 곳 가야 돼. 거꾸로 올라와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빼지 마요. 이렇게만 살짝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를 살짝 벌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실리콘 쫙 떨어지고 후회하시는 분 봤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거 성주공방 보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이 죽어 진짜. 이 정도 나오면 충분하겠고. 자, 이렇게 부직포를 감은 다음에 거꾸로 조금 당기면 저 안에 들어있는 부분도 부직포가 감겨 있게 돼요. 우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지? 여기서 또 감아가면 되는 거야. 이 부직포 감는 게 진짜 누가 그러던데 ASMR처럼 들린다, 부직포 소리가. 그러면은 그래도 4배속을 할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달 부직포 사용량이 오늘로 200개를 돌파합니다. 얼마요? 와, 그러니까 저기 부직포 회사 저기 이거 유통하시는 테사는 어차피 독일에 본사가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고 독일어를 못해요. 거기다 내가 전화는 못하겠고 이거 국내 유통하시는 사장님이라도 나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내가 공짜로 달라고는 안 할게. 싸게 줘, 싸게. 많이 살게. 한 번에 많이 살게요. 싸게 줘.
너무 비싸. 나 죽겠어 진짜 이러다가 연락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3개월째 이 부직포에서 연락 달라 그러는데 솔직히 거의 대부분 거절하고는 있어요. 협찬 제의가 조금씩 오는데 근데 저하고 이제 관계 없거나 뭐 향수 이런 거 뭐 이런 거 협찬 오는데 제가 향수 뿌리기 안 생겼잖아요. 그런 거 좀 거절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메일은 안 오네. 우리 부직포 이거 유통하시는 사장님 연락 좀 주십시오. 할인만 좀 해줘요. 내가 많이 달라고 많이 산다니까. 대량 구매 할인 핑계도 좋잖아. 이 영상은 신차 공방이 오랜만에 이루어지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신차 공방 이럴라고 여기 천장 클립을 두 개 빼놨잖아요. 안 그럼 이거 찢어져요. 모양 찌그러져. 요 끝에만 코나도는 부분만 이렇게 고무 살짝 벌리시고 밀어 넣싹 밀어 넣. 이걸 예쁘게 잘 밀어 넣어야 차가 이뻐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차피 앞으로는 계속 EV가 늘어날 테니까 그렇게 가겠다. 나도 제 앞자리로 갑시다. 절대로 제가 이 원칙은 안 깨고 있는 거라고 5년째. 아 진짜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신다거나 바쁘다거나 해서 못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AS를 받을 때 급해서 다른 데 가셔서 확 뜯었는데 일 왜 이렇게 해놨냐 이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 저도 기술자로서 그래도 프라이드가 있는데 어디 가서 못했다고 욕은 안 먹어야. 누구 뭐 전국에서 제일 잘해줄 자신은 사실 없어요. 전국에서 저보다 기술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일 대충 했다고는 욕먹기 싫은 거죠. 대충 하는 꼴은 죽어서 못 보겠고 그럴 거면 그냥. 괜찮아요. 사장님 목소리가 나오시는 게 사장님이 싫지만 않으시면. 여기 이제 에어백이 여기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기. 이만하게 사고가 나면 여기가 이게 딱 이게 1단까지만 네. 이렇게 해서 1단 여기에 딱 벌리면 이게 1단. 이 뒤로는 제가 빼지 말라고 몇 번 유튜브에 얘기했잖아요. 잡소리 난다고. 여기까지는 빼도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를 빼면 여기 에어백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를 피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아예. 이게 지금 에어백인가요? 네. 여기, 와, 여기서 여기서 시작해서 딱 요 시점에서 여기까지. 이게 돌돌돌돌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쫙. 아 그렇구나. 근데 티볼리는 또 여기까지 밖에 없어요. 시사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여기 뭔 자국이 없죠. 볼트 구멍이. 여기에 볼트 구멍이 있으면 1단이 안 벌어진다는 의미죠. 아... 볼트 구멩이 있는 차들은 에어백이 없거나 있어도 여기까지 밖에 없어요. 볼트 구멍으로 판단하면 돼요. 에어백 어디까지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에어백은 네. 어떻게 도지는? 여기에 요만큼은 없어요. 네. 또 여기서 저기까지. 여기서 유리 끝까지. 착. 유리를 다 가려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고 났을 때 유리 파편이 이걸 막아주는 개념의 에어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쾅 박는 충격도 막아주고 사람 머리를 유리 깨면 사람이 다치거든요. 차 유리는 그렇죠. 예, 우리가 책상 유리 같으면 사람이 안 다칠 수도 있는데 차 유리는 사람이 무조건 다쳐요. 두꺼워서. 그러니까 그거 막아주는 개념. 이래야지 욕을 안 먹어요. 이래야 잡소리가 안 나요. 또 QXD는 일반 블랙박스는 이렇게 감다면 QXD는 이렇게 감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해서 딱 들어가면 여기서 보는 에어백 선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아요. 그럼 에어백이 펴져도 이 선이 끌려 내려오진 않게 되는 거죠. 간사병까지. 네. 예. 메모지 갖고 하는 거. 그게 은근 꿀팁입니다. 준비물이 일단 필요가 없잖아요. 출근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메모지 좀 빌려달라고. 그거 은근 꿀팁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팁을 어떻게 하셨냐고. 출근 많이 해보셨네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런 거. 네. 썸네일이라고. 유튜브 그 양반이 알려줬다. 덕분에 구독자를 늘려주셨네. 한 두 명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기아에서 여기 엄청 꿀이 많이 쳤더라고요. 네. 시트. 아 시트 들고 와서 새 꿀 끼우지 않던가요? 네. 공장에. 시트 같은 건 많이 있으니까. 자, 선정리 끝났고 우리 차주분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올게요. 자, 이제 여러분 썬팅을 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이제 내장재 색이 밝기 때문에 마스킹을 좀 했어요. 원래 우레탄 내장재 마스킹 안 하는 거 왜 안 하는지는 많이 말씀드렸죠? 썬팅이 이제 좀 특이하게 들어갈 겁니다. 옆에는 반사로 들어갈 거예요. 이 반사가 이 프라이버시 보호가 확실하잖아.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요즘 기아차들이 이 앞부분이 좀 빡빡해서 썬팅을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앞부분을 살짝 벌려놓고 좀 해야 됩니다. 요즘 그런 것 같아. 이 친환경 차에 대한 개발 노력을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죠. 친환경 차를 서로 많이 출시하겠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진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로 다 이런 차들만 타고 다니는 날이 내 생각엔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비가 온다고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이게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몸이 일기예보가 됐냐. 나는 기상청보다 내가 더 정확해.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다치지 마시고 몸에 수술을 하실 일이 없기를 바래요. 이 허리 수술 한번 했더니 사람 이렇게 됐어. 일기예보가 됐어. 이 반사필름은 좀 시공할 때도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나도 조심스럽다. 주변에서 같이 치료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먹히시면서 뭐냐고. 재밌죠. 그렇게 깨알 팁 하나씩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차주들이 모였을 때는 누군가 하나 신기한 거 하면 그대로 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나도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이런 친환경 차량들이 확대가 되겠지. 근데 이 전기차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 보면 되게 부럽고 그래요. 아직은 추첨제고 뭐 선착순으로 하는 지역도 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신청 안 해봐서. 계약을 한다고 다 출고를 할 수 있는 차가 일단 아니잖아. 그런 부분이 되게 또 신기하고 차주분한테 아까 여쭤봤는데 지금 출고 후 1300km 정도를 주행하셨어요. 1300km 정도 주행하면서 이제 무료 충전소 같은 정보들이 요즘 많이 공유가 되니까 1300km 정도를 주행하면서 실제로 전기값은 한 1300원? 야, 그 소리 듣고 내가 기절을 했어. 이렇게 돈이 세이빙이 된다면 정말로 앞으로는 전기차의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저같이 이렇게 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한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직은 이렇게 수도권에 서울권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제 많이 존재하거든. 무료 충전소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하면 진짜 생각보다 엄청난 비용 절감이라는 게 발생을 해.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정말로 이 지방까지 이제 이런 무료 충전소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전기차 타는 세상이. 근데 우리 옛날에 그 뭐 영화 보면 그러지 않았나? 다 전기차고 그랬잖아요. 나 어렸을 때도 그 뭐지?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에서 미래로 갔는데 막 차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런 세상도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술이 사람이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 전기차는 전기 쪽을 건드리는 게 블랙박스 같은 걸 장착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차 좋아하시는 두 분이 밖에서 또 얘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진짜 나중엔 그렇게 될 것 같다. 썸즈 공방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오순도순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같이 놀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도 덜 심심하고 여러분도 재밌고 제가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할 테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만나도록 해요.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 이야, 재밌겠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기대가 된다. 아 여러분 잠깐 일하는 도중에 택배가 왔어요. 근데 이거 내가 드디어 유튜브 아니다. 야야야야 이거 주소 띄자. 여러분 그 자꾸 근데 뭐 보내시고 그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나 진짜 부담스러워요. 자꾸 먹을 거 그렇게 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보내준 건 아니고 저도 드디어 유튜브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질러봤습니다. 가게에서 편집을 하는데 컴퓨터가 좀 오래됐어. 내게 좀 들어줄래. 이렇게 지포스 960인데 그래픽카드가 너무 꾸져가지고 내가 드디어 큰 맘 먹고 하나 질렀지. 1080을 사고 싶었으나 1080은 돈이 없어서 못 샀. 와 왔어 씨, 여기 찍어줘. 대가 64 니트로. 아 이거를 30%인가를 DC를 해가지고 50몇만 원에 팔더라고. 이거 한정판 USB 왔다. 이거 원래 끝났다고 했는데? 차장님, 그래픽카드 모양으로 생긴 USB. 한정판. 이쁘다. 몇 기가야, 근데? 이게 더 이쁘다, 그래픽카드보다. 지금, 우리 차주분도 지금 컴퓨터를 좋아하셔서, 이거 개봉 좀 한번 해. 개봉기? 언박싱? 나도 언박싱. IT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언박싱 나도 좀 해봅시다. 일하다 말고 중간에 하는 언박싱. 드디어 지포스 960을 보내드릴 때가 왔어. 아니 잠깐만, 저 케이스에 들어오는 가는 거야 이거? 가만 생각해볼까? 와 뒷판도 백풀도 이쁘고요. 어디 뭐 긁힌 흔적 같은 거는 없는 걸로 봐서 여기 골드핀 거 사용 흔적도 없고 신품 맞습니다. 대가 64를 산 게 이게 어차피 1080이랑 성능 비슷한데 이게 지금 DC를 해가지고 1080 반값이야. 자 근데 이걸 일단 다시 봉인하고 옆에는 금방 하죠 생각보다. 앞뒤가 오래 걸립니다. 앞뒤가. 옆에는 금방 해요. 근데 앞뒤도 이 차량은 현대기아 차량은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드릴게요. 오늘 일찍 올라가서 좀 쉬셔야지. 간만에 쉬시는 날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전면 선팅을 하러 들어왔어. 이제 전면을 끝나면 뒤에까지만 붙여주면 이제 출고가 가능하거든요. 얼른 합시다. 오랫동안 오셔서 기다리셨는데. 자, 이제 앞유리 거의 다 붙였어. 이 물 한번, 이제 장거리 갈차니까요, 여러분. 장거리 갈차들은 물을 한번 제대로 좀 빼서 예쁘게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다 노력이지. 그 우리 시체말로 아시는 분이 더 아시다는 얘기가 법을 아는 놈들이 안 지켜. 아는 놈들이. 그리고 세상에 갑질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얼마 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하걸래. 제가 이제 이런 자동차 기업들한테서 갑질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누군가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물 발라라 전화 못 받아요. 다른 거 자꾸 손에 만지면 안 돼요. 먼지 묻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갑질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갑질이 없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이다. 자기가 갑이 되고 싶어 하지 갑질이 없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안 그래요? 갑이 되고 싶어 하지 갑질이 없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것만큼 자기도 갑질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없어지면 안 되거든. 내가 고생했는데 신병들이 편하게 있는 걸 못 보는 거라 똑같은 짓이지. 자, 여러분, 이제 뒤도 깔끔하게 끝났어. 이제 옆에 조그마한 거 두 개 남았거든요. 자, 이거만 하고 우리 출고를 해드리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반사필름 물 되게 안 빠져. 해놓고 나니까 예쁘긴 진짜 예쁘다. 아이나비는 거꾸로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이렇게 주기 잘 맞는지 몰랐는데, 만나보기 전까지는.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내가 강요한 게 아니고 저 우리 구독자분이 나랑 한 30분 놀다가 우리 형동생 하기로 했어. 이 마음 맞으면, 어?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마음 맞으면 뭐 형동생 금방. 내 인생 모토가 우부님은 회용어제요. 우린 형동생 하기로 했어. 근데 이거 참 등치 큰 게 이럴 때 싫어. 완전히 구겨져서 일을 안 해 또. 예, 네, 몸이 접혀 있다니까. 아, 여러분, 이것도 내가 시킨 멘트가 아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방법을 공개할 건데 내가 정확히 지금 49kg를 뺐어요. 이 다이어트도 와이프하고 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겼는데 한마디 하더라고. 야, 내가 그동안 사준 게 몇 개인 줄 알아? 퉁쳐. 언제 다이어트 특집 한번 할까? 살 빼고 싶은 사람들? 진짜 49kg 빼는데 6개월 딱 걸렸는데. 형님, 아까 전에 신분이 49kg였습니다. 다른 사람? 나 어디 불심 검문 같은 데 걸리면 신분증 들고 가면 안 먹힐 수도 있어, 이제. 자, 여러분, 이거. 자, 썬팅도 다 끝났고, 요 조그마한 데도 다 끝났고. 오늘 일 끝났다. 아, 오늘 다른 분 차가 한 대 더 오는데, 그거는 작업은 내일 할 거고요. 또 구독자분인데, 차가, 신차가 일로 옵니다. 검수부터 해야 되고. 자, 끝났어.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 니로 EV. 이게 그냥 니로하고 실내부터, 디자인부터 다른 요 EV. 참 이뻐. 내 차랑 바꾸자고 아까 그랬는데, 빨리 바꿔줄까? 이전비도 내가 내면 되는데. 아, 바꿔요. 뭐 사람이 남아 이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나. 자, 이건 이제 출고할 거고,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썸주 공방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보다 늘 더 행복하고 늘 더 멋진 내일 기대할게요. 안녕.